빨리 잡니다. 네, 필리시죠. 네, 미래 에셋 증권이고요. 네, 1일차 경쟁률 및 최종 예상입니다. 하도 공모주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도 좀 헷갈리고, 뭔지도 잘 모르고, 수익 경쟁률만 보고, 그 최종적으로 하계약이, 얼마인지, 그리고 빨주업이가 몇 정도 나오는지만 보고, 네, 아, 이건 이 종목은 이 정도 가겠구나 싶어서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의외로 또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또잘 맞아요. 네. 어차피 뭐 수요예측이라든지 학약이라든지 네, 빨주업이랑 그런 수치들이 뭐 일부러 뭐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수치가 아니라 시장의 기대 심리를 반영해서 다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네, 뭐 퓨릿은 네, 케미컬 업체고요. 반도체에 사용되는 고순도의 이해를 양산하는 국내 유일 업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표는 인텔, 글로벌 반도체 업체와 거래 중이라고 나오고 2024년도에 폐기물 조합 재활용 허가를 획득 원재료 수입 고순도 업사이클링 사업을 한다. 일단은 내용을 봤을 때는 좋아 보이죠? 네, 좋아 보이고 네, 구조 매출이 조금 있죠. 한30% 정도. 네, 그런 것 때문에 수요 예측이 조금 낮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 네, 1일차 청약 건수, 네, 10만 6천 건 들어왔습니다. 네, 많이 들어왔죠. 뭐, 많이 들어올 거로 보였고요, 사실상. 현재 일반이 45, 비례가 90개 정도 나오고, 예상 균등은 현재 4,086주입니다. 증거금은 한 2,500억 정도 들어왔고, 9일이 한글날이죠. 네, 그래서 환불일이 길어요. 네, 5일이다 보니까. 뭐, 오늘 두산이 어느 정도 다 수익을 줬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도 뭐 그렇게 뭐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네 청약은 네 조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뭐 환불일이 5일 하루 정도 더 긴다 해도 네 계산해보고 사람들이 들어올 테고 최종 청약 건수 한 30만 건 들어온다 그러면은 72% 확률로 두 주씩이죠. 대부분은 두주 받는데 꼭 이럴 때한 주씩 받는 분들도 있죠. 최근에 저도 뭐 배정이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계속 그래가지고 두 주는 잘 모르겠고 두산은 다 받긴 했는데 열심히 잘 골라가서 그런 거고 사실상. 경쟁률은 한60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증거금은 3.3조 나옵니다.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이 3조 초반대에 계속 들어왔고요. 비례한 주 그러면 한 650만 원 정도 되겠죠. 뭐 1억 청약하면은 비례로는 15주 배정이 될 테고, 균등해서 2주 받아서 총 17주 정도 배정이 될 겁니다. 17주면은 뭐 17만 원, 18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뭐 1억에 18만 원 정도면은 네, 배정은 나쁜 수준은 아니고요. 뭐 더블 간다 그러면은 18만 원 정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근데 환불일이 좀 길죠? 네, 길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내일 좀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봐야 될 듯합니다. 이제부터 계산하기 싫으면은 뭐 균등만 해서 두 주씩 받는 것도 한 방법일 테고 좀더 욕심이 난다 그러면은 뭐 비례도 환불이 좀 길긴 한데 네, 이 정도 배정이 된다 그러면 네, 해도 될듯 보여지죠? 하루에 15,000원 이자라 그러면은 1억이면은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죠. 15,000원 조금 더 되죠. 네, 사실상 한 8만 원 정도 5일이면은. 한 8만 원 정도 이자 비용 발생하네. 마이너스 통장인 경우에는 네. 50% 이상 안 가면은 네, 손실이네요. 일단 그건 그렇고 네, 내일 걱정은 내일 생각할 부분이고 네, 10월 18일 상장이고 최소 청약은 20주고 상장 주식 수는 1670만 주 시가총액은 1800억입니다. 뭐이 정도면은 갈수 있는 수치인데 유통 비율은 조금 많고 구주 매트 일부 있다는 거, 그러면 좀 걸리고요. 네, 수혜측 기간 하계약. 네, 청약 이후에 하계약을 좀 많이 잡아줘야지 빨주업이 올라가겠죠. 수혜측이, 600, 700이었는데, 최근에 좀잘 나오는 종목들이, 네,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다는 거. 균등을 할 거고요. 네, 비례는 계산해 봐야겠죠, 내일이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